그 정도 됐어. 7이 되는 거 이제 보시면서. 네, 이렇게. 이게 너무 가까이 가면 물탕 될수 있으니까, 그것 좀 조금 뒤로 나오세요. 손을 잡기가 진짜 애매한데. 그렇게 하시면 힘드니까, 손을 아예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. 네.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. 손을 너무 꼬다 보면 숙지 못해요. 천천히, 천천히. 이러다가 어쩔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에어브러시를 먼저 저기다 꼽아놓고, 네. 일단 여기다 꼽아놓으시고.